거기에 그 저희 그 그다음에 그 저거 뭐야? 이런 거죠. 649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 거기 담보 책임의 기산점과 존속 기간,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래? 648페이지. 몇 페이지? 648페이지. 분양자의 담보 책임. 분양자의 담보 책임이 있는데, 그지? 그다음에 우리 그 오늘 받은 프린트 그 8페이지에 보면 분양자의 담보 책임. 근데 그 건물 주요 구 이런 거는 여러분 집합 건물은 응용 없다. 뭐 없다? 응용 없다. 그러니까 주로 숫자가 나오거든, 숫자. 숫자 나오면 쉽다 어렵다. 쉽지. 왜? 응용 안 하잖아요. 흔들지를 않잖아. 그럼 요그 분양자의 담보 책임인데 존속 기간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반 공사에 하자는 몇 년? 10년. 급하게 하자는 몇 년? 5년 범위 내에서 무슨 영역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하는 거지. 그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의 기산. 기간을 시작하는 계산을 기산이라 말씀다. 그럼 전유 부분은 언제? 인도한 날. 뭐한 날? 그 공용 부분은 준공검사일을 뭐라고 그러노? 사용검사일 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검사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는 뭐? 사용승인일. 그 다음에 그날부터 계산한다, 그지? 다시 전유부분은 뭐한 날?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자, 그 다음에 3번.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자,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뭐 되거나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로부터 몇년 이내? 1년 이내. 자, 핵심 단어. 된 날로부터다. 와. 눈에 보이니까 된 날로부터다. 왜?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잖아요. 살잖아요. 됐습니까? 하니까 뭐된 날로부터. 다시 뭐된 날로부터 몇년 이내? 1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 관리 관계. 무슨 관계? 관리 관계. 이거 전부 다 제가 칠판에 필기해야 되는 건데, 그지? 그 다음에, 자, 관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 집합 건물은 두개 나오는데, 한 개는 아까 권리 관계. 무슨 관계? 권리 관계는 아까 구분 소유. 무슨 소유? 구분 소유. 몇 개? 세 개. 전유분, 공용부분, 대지권, 건물, 토지. 하고, 그 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 됐습니까? 분양자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분양자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권리 관계. 여기서 나오든지, 여기서 나오면 아까 무슨 부분에서, 공용 부분. 그치? 대지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등기법. 그치? 그 다음에 관리 관계. 무슨 관계? 관리 관계. 관리 관계. 그래서, 주로 한 문제 나오는데 이때까지 관리 관계를 가지고 많이 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 무슨 관계? 관리 관계는 자, 관리단. 무슨 단? 관리단.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주민 전체의 단체를 뭐 관리단. 관리단은 무슨 자로서 구성하고 소유자로서 구성하고 소유자는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구성원이 되고 관리단은 무슨 또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당연히 뭐다? 구성된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자, 그래서 소유자, 그지? 그 다음에 이 관리단 기간인데, 관리단 기간인데,
의결기관과, 의결기관은 뭐고? 결정하는 기관. 그 다음에, 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의결기관은 관리단 집회. 모여서 결정한다. 무슨 단 집회? 관리단 집회. 무슨 단 집회? 관리단 집회. 하는 거. 그 다음에 집행기관은 관리인. 그래서 요 집회, 관리단 집회는 의결기관이다. 모여서. 그러면서 요 관리단 집회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적이다? 필수적이다. 그래서 집회 없는 관리단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정기 집회와 무슨 집회가 있다? 임시 집회가 있는데 정기 집회는 매년 무슨 년? 매년 회계 연도 종료 딱 정해져 있다. 회계 연도 종료 후 매달이니 3월이니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무슨 다? 한다. 돼 있고 되겠습니까? 예. 관리인이 소집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뭐 한다? 소집하여야 한다. 근데 임시 집회는 무슨 집회는? 임시 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뭐 하는 때? 인정하는 때. 와, 구분 소유자 몇 분의 1? 5분의 1 하는 거. 그 다음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몇인 이상, 10인 이상일 때는 선임해야 되고, 그래서 몇인 이상, 10인, 이런 거. 그럼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하는 거. 임기는 몇 년, 왜냐면 관리는 그 집행기관이니까 전문, 전문적인 관리하는 사람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임기는 몇 년 이내?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하는 거. 그 다음 규약은 오직, 무슨 직? 오직 내부상 동그라미. 무슨 직? 오직 내무상. 그래서 규약에서는 오직 자기들과의 관계를 규율해야지 규약에서 제3자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규율하고 있으면 그 규약은 유효무효. 무효. 그래서 규약에서 물권적 청구 나오면 무효. 물권적 청구는 누구와도 관련이 있노? 제3자도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규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물권적 청구권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지? 그렇게. 그 다음에 규약이 없는 관리단은 있을 수 없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아, 이거, 이거, 이거. 죄송합니다. 집회 없는 관리단은 있을 수 없다고. 그 위에. 아까 그 맨 위로 가잖아, 그지? 집회 없는 관리단은 있을 수 없다. 근데 뭐? 규약이 없는 관리단은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럼 규약이 없으면 어떻게 해놓? 그 아까 집회 결정으로서 결정하면 된다는 거지. 다시 집회 없는 관리단은 있을 수 없다. 근데 뭐 규약은 없는 관리단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5번 잘 냅니다. 5번 의무 위반자의 조치. 무슨 위반자의 조치? 의무. 자, 여러분 집합건물은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그지? 그래서 공동이 이게 반하는 행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구조 변경 금지. 예를 들면, 만약에 1층이, 1층 중간에 기둥이 있다. 불편하다. 쳐버렸다. 잘못하면 아파트 붕괴하잖아요. 그래서 공동, 어쨌든 구조 변경 금지. 그 다음에 공동이 이게 반하는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만약에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의무 위반자 1차, 2차 나눈다. 무슨 차? 1차, 2차 나누는데 1차 3개. 행위정지 결과제거 예방조치. 다시 뭐? 행위정지 결과제거 예방조치. 다시 뭐? 행위정지 결과제거 예방조치. 다시 행위정지 결과제거 예방조치는 너 직접 한다.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자, 관리인 동그라미.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직접 행사. 그랬더니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그러면 뭐 사용 금지, 경매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 역시 1차, 2차 행사하는 사람은 똑같다. 그럼 1차는 아까 대표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 직접 행사하고, 그 다음 2차는 역시 사용금지 경매추 해제 및 인도 청구도 역시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직접이 아니, 직접 이거는 행사하는데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법원에 청구합니다. 어디에? 법원에 청구해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사용 못하게 하고, 2차는 왜냐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거든.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경매하거나, 또 계약, 만약에 점유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는 점유자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건 세입자가 위반했을 때는 자기가 계약 당사자도 아니면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뭐를 받아야 된다? 판결, 결정. 그래서 1차는 아까 대표자가 직접 행사하고, 2차는 역시 대표자가 행사하는데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행사하는데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서?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어디에? 법원에 청구한다. 그 다음에 재건축 몇 분의 4? 5분의 4. 그러면 여러분 재건축은 5분의 4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시험, 재건축에서는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은 반대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시 뭐, 반대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건데, 집회를 소집한 결의가 있을 때, 자, 5분의 4인데, 그럼 만약에 82%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재건축 진행하는데, 그럼 18% 어떻게 할 거냐. 5분의 4는 80%잖아요. 그럼 82% 결정이 났다고. 그럼, 18%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소집한 자는? 동그라미. 그런 거 나온다, 여기서. 뭐 한 자? 소집한 자. 뭐 한 자? 소집한 자. 지체 없이. 동그라미. 반대한 사람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 요구 해답하고 서면 동그라미. 무슨 면? 서면 하는 거. 그 다음 최고를 받은 구분 소유자는 최고 수령으로부터 몇월 이내? 2월 이내에 해답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답이 없다. 뭐가 없다? 해답이 없다. 재건축에 뭐 하지 않는다?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답한 거로 본다. 그 다음에 최고 기간이 경과한 때는, 다시 뭐? 최고 기간이 경과한 때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무슨 소유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또는 매수 지정자 줄,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뜻을 해답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무슨 가에 따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가에 따라? 시가. 그 다음에 또 단지 전체를 재건축하는 경우는, 다시 뭐? 단지 전체를 재건축, 다시 뭐? 단지 전체를 재건축하는 경우는 5분의 4 어떻게 하냐 하면은, 단지 전체 5분의 4가 아니라 각각 건물마다 동별로 5분의 4. 하나의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을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건축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 건물마다 동그라미. 무슨 건물마다? 각각 건물마다. 이건 다른 말로 고치면 동별로 몇 분의 4? 5분의 4. 그 다음 복구. 핵심 단어 가격 면적 아니다. 가격 몇 분의 1? 2분의 1 이하 멸실시 복구는 각 구분 소유자. 여기는 복구인데 뭐를 복구한다는 말이고, 공용 부분을 복구한다는 거다. 전유부는 뭐 복구하든 말든 관계없고 공용 부분을 복구는 각 구분 소유자. 근데 건물 가격 몇 분의 1 초과? 2분의 1 초과. 멸실시 복구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몇 분의 4? 5분의 4. 재건축하고 거의 똑같다. 그 다음은 특별 의결 정족수 있잖아요. 그지? 임시 집회 소집은 아까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에서 몇 분의 1? 5분의 1 발의. 4분의 3? 몇 개? 다섯 개.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사용금지 경매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 3개 2차. 다시 뭐 사용금지 경매 청구 계약 해제 및 인도 청구, 그건 아까 위반했을 때 몇 차? 2차. 그럼 아까 있죠, 대표자가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서?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어디에? 법원에 청구.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공용분의 변경 몇 분의 몇? 4분의 3. 5분의 4. 재건축 결의 건물 가격 몇 분의 1 초과? 2분의 1 초과 멸실시 복구와 요 3번은 서면에 대한 합의는 연대 서명. 무슨 서명? 연대 서명. 내용 기재하고 4분의 3 서명 받았다. 줄 땡겨서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모여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몇 분의 4? 5분의 4. 자, 그럼 문제 한 개만 해보고 마칩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 그 중에 거기 654페이지 한번 다 대표 이제. 몇 페이지? 654페이지. 찾습니까? 네. 자,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털리게 됐습니다. 전유 부분은 하면은, 여러분, 건물 소유권의 목적인 부분. 여러분, 조심해. 1번 맞다. 왜냐면 아까 등기부 아까 몇 파트로 나눴노? 네 파트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전유분의 표제부, 전유분의 갑구잖아, 그지? 그럼 전유분의 아까 얼마? 105인데, 32평은 105인데, 84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갑 소유권이 이전하면은 무슨 부분도 따라온다? 공용분. 그래서 소유권의 대상 하면 뭐? 전유분. 소유권의 대상 하면 무슨 부분? 전유분만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2번,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 전유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관한 권리 맞다. 그 다음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되면은 다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시 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은 소집 절차에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분에 대해서 가지는 구분 소유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존속. 아까 전유분은 아까 고기 들고 전유부분은 뭐한 날?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승인일. 맞습니까? 예. 멸실 훼손된 경우는 된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렇지. 그런 거 조심해야지. 그래서 전유부분에 대한 4번은 무슨 부분에 대하여? 전유부분에 대하여 동그라미 존속기간은 담보책임 중 사용승인일부터가 아니고 뭐한 날? 인도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지? 그 다음 5번. 대지 외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동 건물이 있는 경우는 대지 공유자는 어쨌든 분할이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아파트 집합 건물이 있다. 토지가 공유다. 앞 집합 건물이 있다. 토지가 공유다. 공유자는 나누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기억하고 자 한 개 더 해보고 여러분 658페이지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 소유권 몇 분의 4? 5분의 4.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 하면 답은 바로 몇 번이네? 1번. 나머지 2, 3, 4, 5는 전부 다 먹고 4분의 3이지.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나온다. 딱 쉽게 나온다고. 숫자. 그러니까 특별법은 오늘 한 특별법은 신경만 바짝 쓰면 6개 중에 몇 개? 네 개, 다섯 개 맞춰야 돼. 특별법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어떤 사람은 특별법 포기한다 이런데 특별법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특별법은 또 끝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막 강의하려니까 이게 내용은 많은데 오늘은 제가 좀 축약해서 했는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후루룩 넘어가거든. 그러면 안 된다. 저도 또 할 때 후루룩 넘어간다. 왜? 시간이 없거든. 근데 특별법은 좀 알아놓으면은 여섯 개 중에 한 다섯 개는 맞출 수 있다. 자, 한 개만 더 해보자. 오른쪽 1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결사항 중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4분의 3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럼 4분의 3이 아닌 거. 4분의 3이 아닌 거는 하면 간단하게 뭐 5분의 4거나 5분의 1이거나 뭐 이런 거겠지. 그지? 그럼 1번은 행위정지는 이런 거 필요 없이 아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정지 자 아까 있죠 노래 불러야지
행위정지 결과제거 예방조치는 그런 것 없이 직접 1차지. 1차는 뭐 직접 다시 뭐 행위정지 결과제거 예방조치는 무슨 적? 직접. 이런 몇 분의 몇 결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진짜 한 개만 해보고 싶지만. 어디를 한번 보냐면은 4번 661페이지 4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설명 틀린 것. 그지? 1번 관리단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두고 관리는 아까 규약, 관리는 매년 집회 소집해야 된다. 정기 집회는 몇 회? 1회. 아까 끝난 날 종료한 회계 연도 종료한 날로부터 몇월 이내에? 3월 이내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임기는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규약으로 정하고. 4번은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에 아까 관리인은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관리는 과반수로 선임하거나 과반수로 해임할 수 있거든. 근데 관리인이 또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법원에 청구한다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아무나 각 구분 소유자. 다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는 관리인을 자르는 거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거는 뭐 각 구분 소유자. 그거 그런 거 잘 나온다. 그럼 보통 관리는 가반수로 해임하거나 가반수로 뭐한다? 선임 하는데 법원에 청구해가서 자르는 경우는 뭐? 각 구분 소유자. 그 다음에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여러분 점유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거의 뭐? 소유자. 그치? 오케이. 점유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까 점유자는 아까 의결권도 있다 없다? 없는데 아까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결권 있다 없다? 있다. 예외 그런 거.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챙겨서 집에 가서 요거 꼭 그 특별법. 특별법은 한 번만 쫙 해보면은 오늘 여러분 한 걸 가지고 특별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고 쭉 읽어보고 문제하고 특별 공부는 민법을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파트 나눠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뭐 3월 한 15일까지 나는 무슨 법만 특별법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 일단 6개 해놓고 6개만 해놔도 다른 거 공부할 때 훨씬 편하다고.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